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선출부 16강전 에스텍 하마와 GMK 경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더블 찬스 선행주자만 아웃시킵니다. 평범한 쇼땅 아 짧은 송구에 에라가 나옵니다. 에스텍 파마의 선발 투수는 140km까지의 속구를 던졌던 허시원 선수입니다. 또 한 번 밀어쳐 우선 2루타로 주자 2, 3루를 만드는 대명고 출신의 나풀 정동진 선수입니다. 투수 앞 정면 아 이게 뭔가요? 정신없는 플레이에 순식간에 두 개의 아웃 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된 건지 다시 볼까요? 주자 2, 3루 초땅에 3루 주자는 멈추고 2루 주자는 그냥 냅다 뛰고 말았네요. 다행히 퍼스트가 볼을 2루로 송구했지만 3루 주자가 홈에서 죽고 3루까지 간 주자가 다시 2루로 복귀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 이 안타 한 방이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는데 선취점의 기회가 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자 말루 유땅으로 3아웃 공수가 교대됩니다.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꽉 찬 낮은 코스에 삼진을 잡아내는 강남중 출신의 중출 박명서 선수입니다. 번트 같은 짧은 코스 이야 투수의 빠른 수비 대처와 타자의 열정의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입니다. 두 선수 모두 멋져 불어 3플로 깔끔하게 이닝을 마무리하는 GMK의 선발 투수 박명서 선수입니다. 히트! 우중간을 제대로 갈랐습니다. 조금 위험합니다. 다행히도 볼을 놓쳐 세이브 됩니다. 유땅 이야 정말 몸을 아끼지 않는 열정의 플레이에 박수를 보냅니다. 투 스트라이크 이야 삼진에 더블 아웃을 노렸지만 발이 조금 더 빨라 보입니다. 아 이게 뭔가요? 체인지업이 손에서 풀려 허무하게 1점을 주고 맙니다. 타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하는 서시원 선수입니다. 이야 제대로 밀어쳤습니다. 하지만 펜스 앞에서 라이트에 잡히고 맙니다. 컴포짓으로 쳤었어야죠. 화이팅 넘치는 인천 최고 육상구 출신 신진섭 선수. 오늘 이 선수 제대로 사고칩니다. 기대해주세요. 하지만 이번 타석엔 나가리가 됩니다. 이야 3루수 누군가요? 몸 놀림이 상당히 부드러운데요. 투 아웃 높이 뜬 볼 우플로 이닝이 교대됩니다. 투땅 언더토스로 안전하게 아웃을 만드는 서시원 투수입니다. 공이랑 눈이 마주쳤답니다. 내야 땅볼 이야 유격수가 베이스를 직접 밟고 1루로 송구하여 더블 아웃을 만듭니다. 3볼 이대호도 안 친다는 쓰리볼에서 툭 건진 볼이 이 땅으로 아웃이 됩니다. 히트! 넘어가나요? 아쉽게도 저리 잘 맞은 타구가 1루타가 됩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아우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좌선 2루타로 주자 2, 3루를 만드는 프로 선출 라풀 서지호 선수입니다.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이번에도 삼진을 잡아내며 마무리하는 박명서 투수입니다. 어우 그런데 눈이 제법 많이 오네요. 아 살짝 깊은 감에 피해보지만 삼진이 됩니다. 스윙 삼진 2연속 삼진을 잡아냅니다. 세 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내는 대단한 서시원 선수입니다. 아하 이게 뭔가요? 오늘 릴낸다고 했는데 2연속 삼진이라니요. 어우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데요. 카메라 젖으면 안 되는데. 역시 스스로 마무리를 짓는 박명서 투수입니다. 히트! 3루수를 넘겨 레프트는 넘어지고 주자는 계속 뛰어 홈에 들어오며 드디어 동점을 만들어내는 에스텍 파마입니다. 아 이게 뭔가요? 무리한 3루 송구로 볼을 빠뜨리며 1점을 그냥 주고 맙니다. 드디어 역전을 하는 에스텍 파마. 이제 경기는 종반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위력적인 서시원 선수의 투구입니다. 히트! 어려운 볼을 라이트가 벌러덩 슬라이딩 캐치로 매우 소중한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히트! 이야 이번에도 제대로 받아쳐 좌중간을 갈랐습니다. GMK팀 배트들 너무 잘 돌리는데요. 펀치가 되게 많이 돌리는 거 보니까 펀치가 맞지? 선출이야 선출! 어렵게 가 어렵게! 선출이야! 원히트면 동점도 가능한 상황. 스윙! 아, 이대로 끝이 나나요? 아, 매우 위험했습니다. 3, 2, 1 히트! 넘어가나요? 넘어갔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GMK 김민곤 선수입니다. 이야 진짜 멋지네요. 다시 2대3으로 GMK가 역전합니다. 이번 이닝만 막아내면 GMK가 8강으로 진출하는 가운데 6번 강희윤 선수의 타석으로 시작합니다. 평범한 3땅 안정적으로 원아웃을 만듭니다. 박명서 투수 땅이 질어 계속 신경 쓰이나 봅니다. 좀 멀어 보이는데요. 툭 갖다 댄 볼이 행운의 안타가 됩니다.
히트! 어려운 타구를 몸으로 막아 2루로 송구했지만 야수 선택으로 주자가 모두 살고 맙니다. 살짝 밀린 볼이 좌풀로 투아웃이 됩니다. 오늘 기록이 너무도 안 좋은 육상부 선출 신진섭 선수의 타석입니다. 아, 쓰리볼에서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스윙! 풀카운트! 야, 장비 챙겨! 다들 짐 싸는 분위기입니다. 아, 내야에 높이 뜨고만 해요. 투수가 잡으려 했지만 포수가 골을 했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8강으로 가는 티켓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의 플레이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히트! 이야! 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야, 제가 경기 영상을 편집하면서 가장 짜릿한 역전의 역전 홈런이었습니다. 시원아, 너무 힘들어가면 안 된다. 하지만 이 연속 볼넷으로 다시 만루의 위기 상황. 다행히도 이 땅으로 마무리합니다. 역전 3런을 허용한 GMK, 과연 다시 역전할 수 있을까요? 아, 악천 후에 제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서시원 선수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꽉 찬 낮은 볼로 투 스트라이크. 이야, 삼진! 손을 높이 들어 분위기를 띄우는 서시원 선수입니다. 오늘 호투를 한 박명서 선수의 타석. 투나싱. 파울. 아, 볼이 빠지네요. 다시 컷 해냅니다. 손가락 3개. 스윙! 배트가 돌았다는 주심의 판정입니다. 투아웃! 이제 8강행 마지막 아웃카운트 하나만 남았습니다. 어우, 위험했습니다. 인사를 하는 서시원 선수. 히트! 좌중간을 제대로 갈랐습니다. 어? 근데 좀 불안해 보입니다. 세이브! 아웃으로 판정이 나며 에스텍 파마가 8강행 티켓을 가져갑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귀찮다 생각 말고 사야 발전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선풀은 기본인 거 아시죠?